잘 들었어. 잘하더라. 그래? 고마워. 송 교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한 해 한 사람 있을까 말까라잖아. 대단하다 너. 뭐? 경민아 뭐해? 그래서 얘긴데 이경민! 너 왜 이러니? 지금 우리 중요한 얘기 중인 거 안 보여? 우리도 중요한 볼일 있어. 법대생한테 시험 얘기보다 중요한 게 어딨니? 네가 어려운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법대 공부는 협력이 필수 조건이야. 네가 이러면 경민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지. 경민이 공부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는 얘긴데 경민이 이제부터 나랑 같이 공부하기로 했거든. 뭐? 내가 언제? 혼자 있으면 마음이 자꾸 헤어지고 마음 풀어준다고 나보고 도서관도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자길래 그러기로 했어. 앞으로는 여자니 친구니 이딴 거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했어. 그치 강민아? 같이 다녀주려면 내 공부가 좀 방해되긴 하겠지만 뭐 하는 수 없지. 친구가 그러자는데 도와줘야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 정말이야? 난 스터디 때문에 얘기 좀 할까 했는데 오늘 발표문 보면 선배들 마음도 변할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 다 같이 들어오는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 가자 경민아. 우리 시간 너무 많이 뺏겼다. 가자. 혜련아 미안해. 혜련아 나중에. 아 잠깐만. 김치볶음밥 해먹자. 뭐? 불만 있어? 아니 넌 아까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냐? 너 지금 쫓기는 처지야. 몰라? 쌀 어디 있는지 알지? 차라리 사치한테 쫓기는 게 낫지. 내 인생 왜 이러냐 진짜. 밥 안 해? 네, 나 이제 들어가 있어. 들어가죠. 실장님. 임시직이라 그만둔 줄 알았는데요. 예. 저는 꼭 정식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다음번엔 꼭 제 성적으로만 당당하게 입사할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 내년에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다니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일하고 싶어서 왔어요. 다시 한번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죠? 솔직히 돈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린이용 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집에 4살짜리 막내가 있거든요. 걔 달래느냐고 새로 나온 과자마다 안 사 먹어본 게 없어서요. 내가 남정은 씨를 아르바이트로라도 뽑자고 한 건 남정은 씨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입니다. 기대했었던 만큼 봐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대가 있다는 건 그만큼 시킬 거란 얘기거든요. 각오돼 있습니까? 예. 근데 왜 저한테 기대를...
기대할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예?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품은 아주 맛이 좋네요! 씹히는 촉감도 좋고요! 아니죠! 근데 사이즈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요? 제품 이거밖에 없어요? 맛있네요. 어, 혜련아! 어? 아니야, 나 책 보고 있었지 뭐. 아니, 어, 책 보면서 운동했지 뭐. 어, 저녁에? 발표할 때보다 내용이 좀 많을 거야.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고마워, 잘 볼게. 근데 공부에 방해된 건 아니니? 아니, 나는 공부는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좋더라. 그날 파티 있었던 날 말이야. 그렇게 보내서 미안했어. 아니야, 뭐 잘 먹고 잘 놀다 왔지 뭐. 나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날 봤지? 어. 근데 그 오빠는 날 쳐다보질 않아.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그러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났어. 네 마음도 나 같을까 싶어서. 왜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나 그냥 그 오빠 포기할까? 만약에 그럼 나 받아줄래? 넌 정말 좋은 애 같아. 진짜로. 다시 가요. 괜찮아? 어, 괜찮아. 내가 술 깨게 약이라도 사다 줄까? 아니야, 됐어. 아줌마 보러 사오라 그러면 돼. 저예요. 저기 내일 바쁘니? 김은정한 게 우리 뮤지컬 보러 갈까? 그럴까? 전화해. 어, 알았어. 혜련아. 술 깰 때는 꿀물이 최고거든? 그 아줌마한테 꼭 타달라 그래라. 고마워. 잘 가. 그래, 가.
모험 타고 왔어? 17,000원이요?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17,000원? 너 제정신이야? 그럼 어떡하냐? 야, 저것도 간신히 타고 온 거야. 어디 갔다 오는 건데? 친구 만나러 갔다 오지. 들어가자. 뭐해? 안 들어와? 빨리 가자. 덥다. 아우 진짜 내가. 누구 만나고 왔는데? 야,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 사생활 정도는 보장해 주자. 18세 이상끼리 미성년자도 아닌데 그게 예의 아니겠냐? 너 무슨 냄새? 너 삼겹살 혼자 먹었냐?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왔을 텐데 뭘 그래? 그래서 그렇지. 내가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는 남은 거 없냐? 620g 너 혼자 한 근 다 먹었냐? 너 뭐 뱃속에 뭐 키우냐? 싫으라면 이것 좀 먹을래? 짱순이가 웬일로 과자냐? 회사에서 샘플 가져온 건데 집집마다 돌리면서 설문조사 할 거거든. 맛이 어때? 구수하고 맛있네. 더 없어? 더 있어. 더 먹어. 더 먹어. 동네 애완견 키우는 집이 몇 집이나 있을런지 모르겠네. 정훈아, 정훈이 자니? 정훈이 잘 자.